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약간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발전과 진화를 우리가 긴 호흡으로 좀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파악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 분류 체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아직은 연구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연구 내용을 좀 공개드리고 의견 수렴하는 이유는 워낙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한 7일 정도 후에 게시가 될 거니까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필요하신 부분들을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연락 주시면 저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처음은 그 메타버스 진화 전망, 이제 앞으로 메타 어떻게 진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진화 전망에서 우리가 이 분류책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것처럼 초기에 현재 메타버스는 일단 게임을 중심으로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인터넷 시대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고, 모바일 시대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고, 항상 게임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먼저 많은 유저를 끕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일상이나 산업을 어플리케이션이 확대가 되는 거죠. 비슷하게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게임으로 많은 유저를 끌어들이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실생활이나 산업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버티컬 쪽에서의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성장기, 그리고 이제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상호 호환성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안정기와 성숙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서비스들은 메타버스에서 나타날 앞으로 서비스에 비교해 본다면 아직은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초기에도 뭐 어떤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라든지 일부의 서비스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나온 것처럼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또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스태티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뭐 이커머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2030년에 한 4,900억 불 정도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한 보수적으로 한 2조 달러에서 크게는 한 4조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킨지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한 2030년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메타버스 하나의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산업만이 아니라 정말 인터넷처럼 모든 산업에서의 적용이 되고, 메타버스 전환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거시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진화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보드 같은 형태의 VR 기기들이, VR 어떤 디바이스들이 나왔었지만은 점점 고도화가 되고 중간에 또 기업들이 들어와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나갔던 기업들도 다시 또 들어오면서 다양한 이제 소비자용의 지금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더 우리가 동쪽으로 어떤 피트니스까지 동쪽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인 방면에 이제 애플의 헤드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실에서 소비하는 정도의 어떤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MS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 조직을 축소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군용 디바이스는 상당히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한 10년간 25조 원 규모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테스트한 이제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미나 사용성도 개선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민간에 또 파급이 되면은 또큰 시장적인 어떤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긴 시간에 걸쳐서 기기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고, 이와 유사한 궤도로 메타버스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성장을 이제 그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주요 기술의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상 경험도 상당히 애플리케이션도 중요하고요.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에디터 같은 기술들이 나오게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작 기술, 제작 툴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러한 이제 콘텐츠들을 유통하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앱스토어 운영 시스템 플랫폼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고요. 디바이스나 컴퓨팅 인프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분류책에 꼭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이 메타버스 컨텐츠 플랫폼이나 또 메타버스 디바이스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례가 등장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담아갖고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제 앞에서의 이제 그럼 분류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어떤 내용을 주로 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통계 체계로서의 산업 분류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은 일단은 제로 베이스에서 만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실제적으로 승인 통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연구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VR의 산업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의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메타버스 확장하는 방향으로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산업 개념 정의하고 문헌 연구,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서 분류안을 마련을 했고 이 분류안에 대해서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런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분류 체계가 어느 마련이 되면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 기업체의 모집단을 구축을 하고 일정 좀 소규모 기업으로 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이 분류 체계가 좀 본인의 기업에 다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은 해당이 안 된다면 어떤 분류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메타버스 실태조사를 이제 시범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시범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분류체계에 적합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데이터 들어오는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런 기간 동안에 일단은 이제 비공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VR, AR 산업 분류 체계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컨텐츠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R, AR 컨텐츠 제작 및 공급업 쪽이 있고 전용 기기, 그 주변 기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전용 이제 소프트웨어, 메타버스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기계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등 그리고 이제 VR, AR 컨텐츠를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체계가 구분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이제 메타버스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 산업 컨텐츠, 문화 컨텐츠와 산업 컨텐츠 유사하게 가져가게 되고요. 다만 산업 범용 같은 경우에 업무 지원으로서 그냥 산업으로서 포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기기와 주변기기 쪽은 이제 그 주변기기 시장, 특히 이제 뭐 햅틱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시장이 커질 것을 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주변 전용기기와 주변기기로 분리를 해서 시장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 서비스업,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시스템으로서 이제 구축을 하게 될 때 많은 또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타버스를 구축 관리 및 관련 정보 서비스가 추가가 됐고, 또 이제 메타버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보안 서비스업도 별도로 분류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어떤 뭐 메타버스 전시라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컨텐츠나 이제 하드웨어들이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그런 이제 컨텐츠나 기기들을 이제 임대해주거나 판매하는 그런 유통 서비스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는 쪽이라든지 기재권에 대한 뭐 이렇게 법률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산업 컨텐츠나 문화 컨텐츠로 이제 그 기업이 응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되면은 게임이나 소셜, 공연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응답하게 되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원이나 교육, 부동산 건설, 뭐 보건의료 쪽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가 여러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VR, AR, 뭐 디지털 트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메타버스를 구현 중요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게 되고,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플랫폼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이 컨텐츠 안에서 같이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 활동을 하는지, 그렇다고 활동을 한다면은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문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분류체의 큰 그림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메타버스란 어떤 것이냐, 이제 메타버스 정의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약에 메타버스 산업 실태조사를 이제 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하는 여부는 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 이제 실태조사의 법적인 근거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 2월 정도에 그, 방통위의 그 소위에서 이제 메타버스 진흥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제 그 지능 법안에 그 법명이 이제 가상융합 산업 지능 법안으로 바뀌었고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이제 메타버스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정의에서는 이제 그 가상융합 세계를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 공간에 확장하거나 현실 공간과 혼합하여서 인간과 디지털 정보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공간 또는 그 공간과 관련 서비스여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적 정의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이제 메타버스 정의 및 산업 정의안을 마련을 했고, 메타버스 산업 정의안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기술 또는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나 기기 상품 등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메타버스 정의가 상당히 좀 거시적이고 가상과 현실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그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강한데, 이러한 정의는 이제 뭐 법적인 정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글로벌 컨설팅 기업 조사 기관들의 이제 그 메타버스 정의를 봤을 때도 비슷한 맥락에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그리고 이와 연계된 다양한 경험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큰 이제 개념으로서 메타버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어떤 기업들이 이 조사 분류 체계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 이제 그 기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정의 중에서 이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공간, 인간 디지털 정보 간의 상호작용에 근거를 해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VR, AR 기술 관련된 산업은 다 모두 다 메타버스 산업으로 포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 AR 산업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 PC나 모바일을 쓰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3D 공간 물체를 구현하는 기술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1차 필터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D 인터넷하고 구분하는 부분도 있고, 3D가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메타버스의 어떤 실제감이라든지 실감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또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3D를 1차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구분으로서 각 중분류별 또 세부 그 유형별로 해서 그 항목 정의와 활용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다시 한번 이제 메타버스 산업 포함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워낙 큰 개념이다 보니까 각각의 산업별로서 이제 다시금 분류를 하는 그런 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중에 나왔던 얘기가 메타버스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그 지속되는 그런 그 어떤 이제 가상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메타버스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다인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메타버스 필수 요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메타버스 명상이라든지 메타버스 피트니스, 그리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 어떤 가상 버추얼 탑 같은 메타버스 업무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인용 외에도 1인용도 메타버스 산업으로 포함을 하고 다운로드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러한 뭐 피트니스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앱을 종료하게 되면 이 가상세계도 다 종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1인용이나 다운로드용도 메타버스 서비스로서 그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류 체계와 애터 산업 구조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기존의 연구 등을 또 전문가 자문 의견 참조를 해서 4개 계층의 메타버스 산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타가 있는 거고요. 4개 계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메타버스 인프라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도가 포함된 이제 개발 도구 쪽이 있고, 또한 이제 그 이 메타버스에서 가상세계의 현실세계 3D로 복제하는 건 디지털 트윈 같은 그런, 그리고 AI,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이 개발 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메타버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접속 계층을 이제 접속 계층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컨텐츠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활용 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산업 구조에서 저희 분류 체계를 비춰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이 활용과 접속과 개발 쪽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 인프라 쪽에서 아무래도 좀 범용적인 이제 서비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제외를 하고, 특히 디바이스에서도 모바일 기기나 PC 기기처럼 범용적으로 쓰는 기기들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텐츠에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텐츠에 지금 현재 이제 플랫폼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컨텐츠와 플랫폼을 좀 별도로 보는 안도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플랫폼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가치 창출 방식에 따라서 뭐 거래 플랫폼, 혁신 플랫폼, 하이브리드 플랫폼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이제 거래 플랫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플랫폼을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 제품의 어떤 용역 거래나 중개하는 그런 중개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되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이제 그 플랫폼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도 이러한 이제 뭔가 그 중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의 중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념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념안을 참여자들이 제품 서비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온라인 시장 혹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을 제작 및 공급하는 산업 활동,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전문가 좀 자문 의견을 좀 거치면서 이 플랫폼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고, 또 설문에 응답하는 기업들도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을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 대분류로 구분하지 않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공고에 포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기업 활동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러면은 이 기업이 해당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매출에서 플랫폼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응답한 기업들의 어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메타버스 플랫폼의 구분 기준이 이제 실제 워킹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조사가 되는지를 거쳐서 이제 그 플랫폼을 별도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컨텐츠 안에 넣어서 조사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상 이제 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부의 산업 분류체계가 있고 이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메타버스 산업 분류체계를 만들게 되고, 실제 이제 기업이 가령 이제 이러한 이제 가령 내가 문화 콘텐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유형 조사로 들어가게 돼서 이뭐 게임 소셜이다, 방송 영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응답을 하게 되면은 뭐 업무 지원이나 교육이나 자신 해당되는 쪽에 응답을 하게 되고, 본인이 뭐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 이제 활동들의 중복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 제작 및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하는지를 이제 질의를 하게 돼서, 현재 어떤 기술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어떤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춘 정책 지원 같은 부분들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 시장은 아직 뭐 이제 여러 전문가 말씀하셨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 혁신과 새로운 사회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체계안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 개념 자체가 다소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예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 나가기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조사도 하고, 또 이제 외부의 분들의 많은 또 의견도 또 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중에 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포함되어야 될 어떤 분류라든지 예시라든지 그런 의견을 주시면은 또 반영하는 부분을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